안녕하세요, 손덕비입니다. 지금 기간은 4년? 그런 거 준비하고 지금 처음인데 많이 떨리네요.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이제 무대에 오르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네? 춤추셨어요.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저희 또 노래가 크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비 오는 날에 또 스타트를. 괜찮습니다. 춤추는데 미끄럽진 않으세요? 네, 미끄럽고 제가 그 모니터 하는 게 자꾸 춤추면서 빠져가지고 괜찮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리얼라이브 시청자 여러분, 신인 가수 손담비입니다. 춤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.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, 춤을 시작한 지는. 네, 제가 원래 듣는 음악도 좀 R&B 팝 스타일을 많이 듣기 때문에 춤도 좀 파워풀한 춤을 즐겨 추곤 하죠. 제가 좀 많이 춤을 가격한 동작이 많아서 춤을 출 때마다 좀 많이 이렇게 비틀비틀 거렸는데 파핀현 씨가 계속 웃으시더라고요. 이름을 안 해주시고 계속 웃으세요. 아,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저도 파핀은 처음에 많이 배웠었는데요. 파핀현 씨한테 약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. 근데 너무 잘 배웠어요. 뭐 이런 거? 우연찮게 지금 같이 댄스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를 게스트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.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. 그래서 같이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크럼핑이라는 춤을 저도 많이 선보였어요. 그래서 이 크럼핑이라는 춤을 보고 아니 이렇게 파워풀한 춤을 그래서 좀 그게 이슈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. 드디어 제 싱글이 발매되었는데요. 총 4곡이 수록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너무 좋아할 만한 곡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. 뭐 발라드도 들어있고요. 좀 여름에 듣기 좋은 뭐 대중성이 강한 그런 힙합 댄스곡도 있고 제 타이틀곡 Cry Eye가 제가 또 좋아하는 힙합 곡이거든요. 그래서 Cry Eye와 그리고 Girl Like That이라는 좀 섹시한 통에 풍의 노래 걸 라이크 댓이 있습니다. 좀 멜로디는 특군데 중독성이 강한 힙합 댄스곡입니다.
제 크라이아이란 곡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선보일 예정이에요. 바로 지금 진짜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아니 좀 깜깜한데? 화이팅! 색깔이 아닌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일 수 있는 가수다라는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지금 가수 준비 중이라. 야, 가수 나옵니다. 그럼 간단하게 춤 한번 볼까요, 우리가? 예. 자, 우리 손담비양의 대본에는 없지만, 손담병이 잠깐의 춤. 자! 왜 그러세요? 자, 갑니다! 준비! 자, 음악 오신 분들 갑니다! 요! 손담병! 좋아요. 야! 감사합니다.